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블루베리 수확은 이제 완전히 칠보능선을 넘어서 수확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통상적으로 블루베리 농가들 뿐만 아니라 과수재배 농가들이 봄부터 수확 직전까지 나무 관리는 정말 신경을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수확 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수확 전보다는 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블루베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는 사람으로 따지면 출산 전보다 출산 이후에 관리 요령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출산 이후, 즉 수확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올 겨울에 식물의 자체 세포가 꽃눈 분화를 얼마나 튼실하게 할 것이며 또 그 튼실하게 세포 분화가 형성이 된 꽃눈들이 내년 수확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수확 이후 관리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확 이후 관리 요령의 방법 또는 종류는 첫 번째로는 관수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전전까지는 아니지만 가지들을 정리해주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료나 액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설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블루베리 포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각각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 좋은 결실과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꼭 오늘 영상을 숙지를 해 두셨다가 관리를 해 주신다면 내년 좋은 성적표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확 이후 관리 첫 번째 관수 방법과 관수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수확이 종료되는 시점이 장마가 끝난 시점이거나 장마와 겹치거나 이렇게 7월을 기준으로 수확이 종료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7월부터 9월 말까지의 관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때는 노지인 경우는 자연적으로 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토양에 함축되어 있고 또 블루베리가 장마 기간 또는 중간중간 많은 비를 맞았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이후부터 9월까지는 단순히 한낮이 뜨거운 한여름이라고만 판단을 하시고 무조건 물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또는 2번 이상 3번까지 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수확 이후 9월까지는 특히 관수를 기계적으로 며칠에 한번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뿌리 손상이 아주 심하게 되고 또 가지에 가지 마름병이 발생할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의 관수 요령은 첫째로 며칠에 한 번 보다는 토양을 자주 최소한 상층부에서부터 약 한 뼘 정도까지 깊이 정에 있는 토양을 손으로 만져보아서
느낌의 정도가 습이 많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무리 외부 온도가 떠와도 관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농장은 예를 들면 지금 이 노지인 경우에 한 여름에도 저는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물이 주어질 때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 아주 약한 비라도 내린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관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확 이후부터 9월까지는 가장 뜨거운 한여름인데 어떻게 2일이나 3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의아심을 갖거나 반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외부 온도가 뜨겁다고 해서 노지인 경우는 수분을 뿌리가 취하는 흡착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한 뼘 이하의 토양 겉의 흙은 물론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뼘 이하의 속 토양을 꼭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하신다면 9월까지의 관수를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주는 나쁜 습관에서는 탈피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 농장에 관수 간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매일 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꼭 수확 이후에는 번거롭더라도 샘플링을 하셔서 그 한 뼘 이하의 샘플링을 한 다음 습도 체크를 손으로 하셔도 충분하니까 관수에 터울을 조금 늦춰주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고지대인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만으로도 블루베리는 충분한 수분과 많은 관수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꼭 샘플링 체크를 하신 후 관수를 하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 요령인 가지를 정리하는 방법, 여기서는 전정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정은 아닙니다. 여름엔 전정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제가 여름 전정 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이 영상과 함께 여름 전정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확 이후에는 나무들이 건강 상태 또는 각종 병해충에 의해서 일부 가지가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가지 마름이나 또는 처진 가지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반적인 전정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지 녹색은 가지가 아닌 갈색으로 가지가 변했다든가 또 가지가 찢어져 있다든가 또는 이 지하부에서 거의 바닥 쪽으로 완전히 처진 가지 그 세 가지 정도만 유념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가지 마름병에 걸린 갈색이 가지나 또 찢어져서 처져 있는 가지들을 방치하게 되면 전염의 우려도 있고요. 또 그 가지가 찢어진 가지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찢어진 가지는 이미 수분 공급이나 양분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전정을 할 때 많은 가지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한 번거로움을 낳게 되고 굳이 그 찢어진 가지에 수분과 양분이 안 가도 되는데 수분과 양분의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 부위, 맨 하단 부위에서 바닥 쪽으로 꺾여진 가지를 또한 수확을 할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많은 시간은 안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 주셔야 할 가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 요령인 비료와 액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확 이후 비료는 어떻게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사실
병해충 관계처럼 그동안 그 농장의 비료를 어떻게 어느 양만큼을 살포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을에 비료를 이렇게 해라라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수확 이후 9월 전까지 저는 질소 인상 가리에 해당하는 3대 비료를 굳이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품종에 한해서 수확 이후 질소질 성분을 요하는 품종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들은 수확 이후 질소질 비료를 크게 요구하지 않고 또 인산질 비료도 시비를 하신 분들을 보았는데 틀렸다라는 의미라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인산질 비료는 수확 이후 살포하시는 것보다 9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9월을 기준으로 약간 뒤쪽으로 해서 살포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나무가 상당히 지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원기 회복을 위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해조액 비를 관주하시거나 연면살포. 관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면살포는 수확 이후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약 한 2회에서 3회 정도 가볍게 연면살포를 해주시면 다른 어떤 비료나 액비를 하시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연면 살포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연면 살포 방법에 대해서 각각 영상으로 연재를 해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그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연면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이 연면 시비의 효과를 아주 극대화하고 또 정확한 시비의 방법이 돼서 나무가 효과를 얻기 때문에 꼭 연면 시비 방법 영상을 숙독하시고 연면 시비를 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관리 요령은 비가림하우스 재배 분이시던 아니면 가온하우스 즉 시설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수확 이후 각종 균과 병해충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시설하우스는 노지보다 통풍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또는 내년 봄에 그 잠재되어 있던 각종 균이나 병충의 씨앗들이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확 이후에 목초액과 구연산을 300에서 500배 물과 희석을 하셔서 살포를 해 주시는데 나무에 살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우스 바닥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 통로 부분을 하시거나 화분 재배인 경우는 화분 가장자리를 가볍게 연면시비 하듯이 미세하게 분사의 형태로 살포를 해 주시고 햇볕이 안 좋은 날 창을 한 2시간 정도만 닫아 두시면 훈증의 효과까지 나서 웬만한 균들은 전체적으로 죽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소독 작업을 수확 이후에 최소한 한 달에 2회 정도 9월까지 해서 2회에서 3회 정도 가볍게 해 주시면 건강한 겨울과 건강한 봄을 나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균과 충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수확 이후 블루베리를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총 네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중간에 설명을 드렸던 여름 전정에 관한 영상과 연면 시비에 관한 연재를 해둔 영상들을 꼭 같이 참고로 함께 보시고 이 네 가지 관리 방법에 사용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확구 관리를 통해서 내년에도 여러분들 농장에 좋은 성적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